하고. 내지는 오늘 뭐 이계도함수를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하시오. 이계도함수 정리한다. 이계도함수는 한 번 더 미분해주거든요.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거를 이계도함수다. 이계도함수는 뭐 따지는 거냐면 이것도 이계도함수도 부호만 따지는 거예요. 이계도함수 지금 부호가 무슨 의미를 지니더라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두 가지야. 첫 번째 f 프라임 a가 0이고 f 프라임 a가 0이고 f 2 프라임 a가 양수입니다. f 2 프라임 a가 양수입니다. x equal a에서 x equal a에서 부속값을 받더라. 마찬가지로 f 프라임 a가 0인데 f 2 프라임 a가 음수가 되면 x equal a에서 극대값을 받더라. 이거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 f2 프라임 x가 양수 아래로 볼록이다. f2 프라임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아래로 f2 프라임 x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위로 요것만 잘 할게요. 그럼 이제 2 프라임 딴 데 쓸 거 없다. 요것만 잘 할게요. 부호 묶고 있다. 지금 다 계속 이봐. 부호 보는 거야. 부호. 2 프라임은 부호 보는 거야. 이렇게. 2 프라임은 부호 보는 거야. 그 부호가 어떻게 될 때 극대극소고, 어떻게 될 때 아래로 꼴로 위로 꼴로. 자, 그거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 봐라. 지금 양수 음수 있잖아. 자, 양수 할 때는 요 그래프 살펴. 이차함수 양수. 요거 음수하면 요 그래프 다 살펴. 외우는 방법이겠다. 양수하면 극값을 물으면 극소. 오목볼록을 물을 때는 아래로. 음수하면 요 그래프 생각하면 음수하면 2차 계수가 음수인 게 생각하면 되겠지. 극대 극소를 물으면 극대. 위로 볼로. 극소 아래로 볼로. 극대 위로 볼로. 고래 배우고 싶다. 근데 이것만 되면 안 돼. 요거 되는 A일 때. F'A가 0인 A일 때 2'이 양수이면 극소고 음수이면 극소. 2 프라임이 양수가 되면 아래로 꼴로 음수면 위로. 음수면 위로.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그럼 꼭 이계도함수를 써야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수도 구하는 거 우리 수투까지에서 다 배웠지. 이제는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할 거야. 자, 먼저 한번 미분해주면 1-2 sin 2x. 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 cosin 2x. 자, 제일 처음에 우리 극값은 뭘 찾아야 되느냐. 극값은 요거부터 먼저 구해놓고 해야 돼. f'a가 0이 되는 a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는 요거부터 먼저 찾아줘야 돼. 요 값이 0이 돼. 그러면 요게 0이 되는 거는 sin 2x가 2분의 1이 됩니다. sin 2x가 2분의 1이 됩니다. 우리는 요 범위만 생각하면 되지. 요 때는 이제 2x를 t로 치환하라 했지. 2x를 t로 치환하면 sin t가 2분의 1이 되는데 2x가 t가 되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여기다 2를 곱하면 0에서 2파이가 됩니다. 0에서 2파이. 그래서 요 t를 찾아요. 자, 여기까지. 그럼 y좌표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되지. y좌표가 2분의 1 되는 거. 자, y좌표가 2분의 1 되는 거 요즘하고 요즘. 자, 0부터 2파이까지 중에 요 두 개가 다 답이 되지.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는 30거죠. 여기 6분의 5파일 때랑 6분의 5파일 때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f'a가 0이 되는 a 값이 바로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뭘 알아보느냐면 2'의 부호를 알아서 양수면 극소가 돼요. 음수가 되면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2'이 여기 구해져 있으니까 먼저 f2' 6분의 5파이. 자, 지금 계속 얘기한다. 부호 찾는 거예요. 부호 값을 찾는 게 아니고 부호만 빨리 처리하면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f2'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아, 그랬죠. 다시. 요거는 이제 t 값이 뒤에. 그럼 t 값이니까 t는 2x다, 2x. 자, 2x가 6분의 5파일 때랑 2x가 6분의 파일 때. x로 치자면 12분의 5파일 때랑 12분의 파일 때. 요렇게 두 개의 x. 그래서 먼저 f'. 뒤에 것보다 작은 것부터 할게. 12분의 파일. f'12분의 파일. 자, 집어넣으면 여기다 코사인 6분의 파일. 코사인 6분의 파일. 그래서 하는 게 별거라. 자, 값 찾는 거 아니라 했지. 부호 찾는 거, 부호. 코사인 30분. 양수 제외. 근데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전체는 음수가 돼. 값 계산하지 말고 부호만 보면 되지. 1, 4분면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양수. 곱하기 음수, 그럼 전체는 음수. 그럼 f2'12분의 파이는 0이 되지. 근데 그 12분의 파이에 대한 f2' 값이 음수가 돼. 그래서, x 값이 12분의 파이일 때, 무슨 값? 음수니까 극대. 음수 요 그래프 생각해야 되지. 극대 값 f12분의 파이를 갖는다. 요거 계산해주면 극대 값. f12분의 파이야. 그래서 극대 값은 여기다가 12분의 파이 됩니다. f12분의 파이. 그래서 이 극대 값이 얼마냐면, 극대 값이 12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여기다 12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파이 코사인 30분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게 극대 값. 그 다음 f2' 요거 따라봐야 되지. 12분의 5파이도 알아봐요. f2' 12분의 5.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4 코사인 6분의 5파이. 자, 요것도 부호만 계산하면 되고 각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코사인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는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음수, 음수니까 이 전체는 양수다. 그래서 x가 12분의 5파이에서 무슨 값? 양수니까 극소값을 갖더라. 그리고 그 극소값이 얼마냐면 f12분의 5파이다. f12분의 5파이. 그래서 f의 지금 여기다 지금 12분의 5파이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요게 극소값, 요게 극대값. 극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 다 구해. 구하는데, 그거를 수트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으로 주로 이때까지 했지. 그 값은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해서 그렇게 바로 처리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처리하면 돼. 일부러 이계도함수 쓸 필요 없고. 그런데 이계도함수를 이와 같이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그럼 그 92번 같은 거는 그냥 해버리면 풀기가 되게 풀이가 길어져. 그런데 이건 이계도함수를 써버리면 이거는 근데 풀이가 간편하게. 그래서 어느 게 더 편할까 그거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자, 먼저 192 f'. 2-x 제곱분의 4. 한 번 더 미루.
x의 세제곱 분의 3, 4, 10. 이게 더 좋아요. 먼저, 요거 0 되는 x부터 찾으래요. 0 되는 x부터. f'이 0이 되는 x부터 먼저 찾으래요. 양계를 x제곱 곱하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럼 x제곱 2니까 x는 풀마 루트 2다. x는 풀마 루트 2. 자, 그러면 f2' 루트 2랑 f2' 마이너스 루트 요거의 부호를 조사하면, 요거의 부호를 조사하면, 먼저 2'의 양수 넣으면 양수가 되고 음수 넣으면 음수네. 계산을 끄덕네. 부호만 알면 되니까. 여기다 양수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고 음수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면, 2'의 양수가 되면 이건 극소라 뜻이고, 음수가 되면 이건 극대다. 그래서 그 값은 f를 구해야 되는데, f 루트 2를 구하면 이게 극소. 이게 극소. 이게 극대. f 마이너스 루트 2. 그거를 이 함수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4. 이게 또 2 루트 2니까 전체는 4 루트 2다.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4.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4. 요게 극소가 요게 극소. 이거는 극소값이 그 정리 극대값이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선생님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미분을 써서 그래프를 처리하려면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모에 연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 특별히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아두. 아무래도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복잡해요. 식은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려면 그래프 그리는 게 많이 복잡해요.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미분 없이 바로 그 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따져줄 테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서라. 이 모양을 잘 익혀도록.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여기 x가 양수가 이거 붙어 있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뭐 모양이야? 산술 기압 변경에서 많이 봤죠, 근데. 산술 기압 변경에서 많이.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을 잘 기억해. 이때 어떻게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처리한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1학년 때부터 유리함수 알아볼게요. y는 x분의 4 더하기 2, 이렇게. x분의 4 더하기 2. 요건 정근선이 x는 0, 그때 y는 2. 이게 정근선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x는 0, y는 2, k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나지?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려. 여기서는 정근선이 뭐가 되느냐면 똑같아. x는 0, y는 2가 아니고 2x가 됩니다. y는 2가 아니고 2x가 됩니다. 그런데 정근선이 이렇게 나와요. x는 0, y는 2x. 아까 전에는 이게 1, 2, 3, 4분면에 해당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게 1, 이 부분이 2, 요 조그마한 부분이 3, 이 전체가 4, 이런 식으로. 4분면과 똑같은 거 유형으로 생각을 해요. 요게 옆으로 누웠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 그림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요 선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요런 모양. 그리고 이제 K입니다. K는 양수네. 그럼 요게 1, 3, 4분면에 그려지듯이 요게 정전선이 되면서 요렇게
이렇게 그려. 이거를 알면 그래프도 금방 그리고 그래프 모양도 정확하게. 자, 그런데 이거는 요게 극소잖아, 극소. 자, 극소가 더 크다는 거 알겠지? 극대가 더 작고, 그죠?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그래. 요 때도 여기서 극소값, 극대값, 요렇게. 요게 얼만지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자, 양수에서만 본다면 우리 산수기가 쓸 수 있지. 그럼 이거는 극소이면서 또 최소가 되지. 언제 최소가 돼? 두 수가 같을 때 최소가 돼. 두 수가 같을 때. 그럼 x제곱 2니까 x는 풀마 루트 2, 이거 루트 2가 돼. 자, 루트 2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2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2. 그래서 요게 4루트 2가 돼. 그래서 그게 아까 극소값 4루트 2. 이래라. 자, 2번 하도 안 썼다, 그제? 2번을 안 썼는데도 이렇게 극값의 형태를 알아내요. 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막 극소가 더 작고, 극대값이 더 크고, 극대값이 오히려 더 작게 돼. 자, ln x의 절대값을 미분하면 절대값이더라도 그대로 뜹니다. ln x가 아니고 ln 절대값 x도 미분하면 이렇게 돼. 자, 여기서 ln x제곱입니다. log는 무조건 정리하라 했지. 그래야 미분이 쉽다 했다. 자, 여기서 이 함수는 정리역이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x의 범위. x는 0만 아니면 되겠죠. 0만 아니면 이 진수가 항상 양수, 제곱이죠. 그래서 x가 0만 아니면 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0만 아니면 다 그려져 있어요. 0에서만 딱 그래프가 끊어져. 0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x를 집어넣으면 y 값이 다 존재를 안 해요. 정리하면, x제곱 2 ln 그냥 x가 아니고 절대값 x 이렇게 됩니다. 그냥 x에 있으면 x가 양수라는 거예요. 양수가 아니잖아요. 0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x 하면 예를 들어 서술인 것 같으면 틀려버려요. 고려놓고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고려놓고 이제 2x 마이너스 x 분의 2. 일단 f'이 0이 되는 x 중에 생각하라 했다, 이제 f'이 0이 되는 것 중에 생각하라. 그럼 이런 식으로 2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값을 구하는 건 언제 그렇게 하는 게 좋냐면 2' 식이 간단히 얻어질 수 있는 식이죠. 이제 2' 식이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식은 2계도 함수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극값을 구할 수 있어요. 먼저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2x 그 제곱 마이너스 2는 0. x는 풀마 2입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 극소가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지. 요것도 한 번 더 미분하면 2 플러스 x 제곱 분은 2. 자, 이건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수인데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수. 1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둘 다 극소다 하는 거 알 수 있지. 1일 때도 극소, 0이 마이너스 1일 때도 극소. 조함수 5가 양수가 됩니다. 양수는 항상 요 그래프 모양으로 합니다. 극값을 볼 때는 극소. 어묵 볼록을 볼 때는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둘 다 극소네.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라기 때문에 극소값은 f1도 극소가 되고 f-1도 극소가 됩니다.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 이 x에 집어넣어. 값이 변하지 않지. 똑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극소값을 하나만 구해. f1, 이 집어넣으면 0이고 답은 해봤자 이것도 1입니다. 여기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 자,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한 부분, 양수 음수 헷갈린다.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봐. 이건 음수잖아, 음수, 이제. 2차 계수 보는 거야, 2차 계수.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음수가 되는 범위가 위로 볼록한 범위가 된다. 2x, 마이너스 4, sin x. 자, 한 번 더 미분. 2, 마이너스 4, cos x. 요게 0보다 작아버린다. 자,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버립니다. 요 범위 찾으면 답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부등식이지. x 좌표가 2분의 1보다 크면 돼, 이제. 그럼 x 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건 요 점하고 요 점. 그거보다 크면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 중에 큰 거는 오른쪽에 요런 좌표들은 다 x 좌표가 크지. 이게 답이. 근데 어디 중에 보라 했어? 요 중에만 보라 했잖아, 이제. 0에서 요까지 중에 보면, 요까지 중에. 요 범위 중에 빨간 게 답이 돼. 그 빨간 거는 2분의,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는 3분의 8이 60도. 자, 그래서 x가 0에서 3분의 8. 요게 2로 볼록한 부분. 이러면 빼야지. 요건 안 어렵지. 2개 도함수, 그거 따지는 거야. 양수, 음수, 그게 헷갈리면 안 돼. 항상 요 그래프에서 나온 거야. 위로 끌려오니까 요거. 요거는 음수. 자, 95. 자, 95는 지금 2개 도함수가 아니고, 도함수, 그 겉값부터 다시 정리해 줄게. f'a가 0이면, x equal a에서 겉값을 갖더라. 맞아, 틀려. 이렇게 하면 틀린다, 뒤에. 자, 봐. 내가 f'x 그래프 하나 그릴게. 이게 f'x. 요게 a. f'a는 0이지. 0이지만, 양수에서 양수가 되니까. 증가하다가 또 증가했다. 증가하다가 감소가 바뀌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값이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값이 되느냐 하면, f'x가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요게 a가 될 때,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그 값이 돼. 알겠지? 요 말만 있다 해서 그 값이 다 하면 안 돼. 그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져. 2개 도함수. f2'a가 0이면 x equal a에서 변곡점이 되더라. 변곡점은 음옥볼록이 바뀌는 지점. 그럼 이것도 틀려. f2'x 그래프 하나. 이게 f2'x. 요게 a야. 그럼 양수에서 양수. 이렇게 돼있지. 그럼 양수가 되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가 계속 아래로 볼록. f2'a는 0이지만 변곡점이 될 수 없지, 이거는. 그럼 변곡점이 되려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f2'x. 이때는 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뀝니다.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돼야 변곡점이지. 이렇게 될 때는 변곡점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는 함수 하나 수발하면, 그 함수는, 예를 들면, x 4제곱. f'x는 4x의 3제곱. f2'x는 12x의 제곱.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그 정도는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요까지 같이 알아야 돼. 요렇게 해서 그 값을 갖는다. 안 돼. 요렇게 돼야지만 끝값이다. 요렇게만 되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져요. 마찬가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져야지만 변곡점이다. 정리 됐나? 자,
역시 요철을 조사라는 말이야. 오목골록을 조사라. 다른 말로 하면 요철을 알아보시오. 자, 미분 한번 해주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3제곱 12x의 제곱. 12x의 제곱 하면 x 빼기 1. 자, 2'. 3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자, 12x를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자, 이제 그래프 개형까지 다 그려볼 테니까 보다. 그래프 개형까지 그려볼게. 먼저,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럼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 여기 1이 있어, 1. 요쪽에서는 범위 증가해도 2까지는 감소해.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 그 다음 0과 3분의 2가 있지. 0과 여기 3분의 2가 있지. 0과 3분의 2가 있지. 2'x 그래프 그려봐. 요게 2'x 그래프인데 요게 0이고 요게 3분의 2다. 요건 양수예요, 양수. 요까지는 양수예요. 양수라는 말은 아래로 꼴려야 돼. 그럼 이쪽 부분은 음수지, 위로 꼴려. 그럼 여기는 아래로 꼴려. 여기는 위로 꼴려. 이 오른쪽에서는 다시 아래로 꼴려. 됐어요? 이 파란 거 왼쪽은 감소해야 돼. 파란 거 오른쪽은 증감해야 돼. 자, 이쪽은 아래로 꼴려. 아래로 꼴러 그린다. 아래로 꼴러기인데 계속 감소를 해야 돼. 감소. 감소하면서 아래로. 감소하면서 위로 꼴러. 감소하면서 위로 꼴러. 다시 감소하면서 아래로 꼴러. 감소하면서 아래로 꼴러기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정가로 바뀌어야 돼. 아래로 꼴러 하면서 정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우함수를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거 잘 생각하고, 자, 이제 그래프 그리죠. 2분 하면 2x제곱 플러스 1분의 속미분 2x. 즉,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한번 미분. 자, 요거 정의역이 뭔데, 여기에? 정의역이 뭔데? 모든 수, 그게? 아무거나 치고 넣어도 이 진수는 양수. 정의역이 모든 수야, 모든 수. 정의역이 모든 수라는 거는 뭔데? 그래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x가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럼 대충 이렇게 끝났네. 0이 있으면 이쪽은 무조건 증가를 해야 되고 이쪽은 감소하는 이런 개념을 가요. 0보다 크면 양수니까 증가. 0보다 작은 x일 때는 음수니까 감소. 0까지는 감소하다가 0부터 다시 증가. 그런데 이 0이 바로 y축이잖아, 축. 요거 두 개는 대칭이 되면서, 감소,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증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프 형태 대충 알았다. 이제 한 번 더 미분. x제곱 플러스 1, 요 놈의 제곱에, 자, 미분하면 1, x제곱 플러스 1의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 2x. 자, 정리하면 더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그럼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럼 요게 풀마 1이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 요게 2'x 그래프. 분모는 왜 안 따지는데? 이걸 양수니까 부호하고 관계없잖아요. 요것만 생각해. 자, 이제 요게 y축이 있어, y축. 요게 대해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하는데 대칭이 됐다, 그래프가. 그래프가 대칭이야, 대칭. 자, 0 집어넣어요. ln1은 0이니까 0,0이니까. 아, 원점이야. 요 점을 지나면서 이쪽 하여튼 증가하는 거야. 자,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양수니까 아래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요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는 아래로 증가를 하는데 아래로. 아, 여기는 증가를 하는데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증가. 요 점을 지나면서 다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어. 그 왼쪽은 어떻게 되지?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이게 이거 이 그래프다. 변곡점은 요점과 요점이 변곡. 자, 마찬가지로 2번 3x 제곱 마이너스 6x. 자, 3x x 마이너스 2 프라임 6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y 프라임도 그렇고 2 프라임도 그렇고 다 이거는 부호 보는데 부호 이래제 여기서는 부호가 증가 감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부호는 아래를 볼로 위를 볼로. 자, 일단 0과 2를 기준으로 자, 도함수 그래프는 도함수 그래프는 0과 2를 기준으로 0까지는 2부터는 증가.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여기는 증가 여기도 증가하고 요 안에만 감소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양수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아래로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 그치? 여기는 다 위로 볼록 해야 돼.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데 이 증가해야 돼. 계속 여기까지 증가 위로 볼록 하면서 증가해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증가.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계속 증가지. 자, 증가 이까지 계속 요 초록색까지는 계속 증가해야 돼. 아 파란색까지 증가지. 증가인데 여기는 위로 볼록. 위로 볼록 하면서 증가. 그다음 감소를 바뀌어야 되지. 역시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어디까지? 요까지. 그치? 요까지 위로 볼록이야. 자, 요 구간은, 요 초록색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지.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아래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지, 아래 볼록. 아래 볼록으로 바뀌지만 역시 감소해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아래로 볼록 하면서 증가. 그래서 우리 3차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요. 3차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요게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위로 볼록. 그 다음 여기는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요. 요점이 요점입니다. 요점. 변곡점. 자 이제 변곡점 계속하고 있으니까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기억하는 게 좋다.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다. 자, 그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한번 미분하면 2 코사인 2x. 한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사인 2x. 요게 양수인 범위는 증가, 음수인 범위는 감소, 이제 그 생략, 요거 맞게. 요 놈이 양수가 되면 전체는 음수가 되고, 요 놈이 음수가 되면 전체는 양수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사인 2x 그래프 그려주세요. 사인 2x는 주기가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죠. 요게 파이야, 파이. 그러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리면 요게 사인 2x. 요게 sin 2x 그래프. 여기서는 sin 2x가 양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음수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음수니까, 이게 양수고, 양수고, 음수를 뽑혀, 여기 음수. 음수는 이렇게 되니까 요건 위로. 그치? 요게 양수잖아. 요 값이 양수. 그리고 곱하기 음수가 되어있으니까 전체가 음수. 음수가 되면 위로. 그다 이거는 사인의 음수잖아요. 아래 있습니다. 요게 음수니까 전체는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아래로. 요게 뭔데? 2분의 파이다. 그럼 요 2분의 파이를 딱 기준으로 볼 때, 요 그래프는, 요 왼쪽에서는 위로 볼게요. 왼쪽에서는 위로 볼게요.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게요. 그럼 이제 사인 2x 그냥 그래프 그려요. 사인 2x 그래프는 막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2분의 파이까지는 위로 걸어. 요게 위로 걸어. 여기까지 위로 걸어.
여기부터는 아래로 들어가요. 아래.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생길까요? 요 부분. 요렇게 생긴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게. 그게 요까지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리고 이쪽부터는 아래로 올라갑니다. 그게 요즘에서 그래요. 한번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x 제곱 분은 1, 한번 더 미분 2 플러스 x 제곱 x 세 제곱 분은 변곡점의 좌표가 됐네. 변곡점. 요건 2를 묶어주자. 1 더하기 x의 세 제곱 분은 2 묶어주면 x의 세제곱분은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여기서는 r을 여기 r을 이쪽은 위로 여기는 r를 볼로 이쪽은 위로 뭐가 바뀐다 그제? 바뀌니까 요점이 변곡점이 이게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고 증가한지 감소한지 여기서 알아봐야 되지.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여기는 아래를 볼로 이쪽으로 위로 볼로. 그러니까 요점이 변곡점. 그 변곡점이 좌표를 구하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주면은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좌우에서 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좌우에서 도가 바뀌어야 돼. 어, 요 0도 있네, 0도. 다시. 0도 있지, 0도. 자, 요거 다시 정리하면, x 세제곱분은 2, 여기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것의 구호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x, x 플러스 1 곱했는 이거랑 뭐가 똑같아. 이것의 구호는 요거, 요거 x가 양수면 요것도 양수, 음수는 음수다. 그러니까 x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x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요거의 구호랑 똑같아. 그러면 이 구호랑 이거는 구호가 똑같은 말이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게 음수, 그럼 당연히 이것도 음수. 그래서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는 구호가 똑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의 구호는 요렇게 결정된다. 그럼 여기서는 2 프라임이 양수지, 여기서 음수다. 그 변곡점은 요점이 변곡점이고, 요점도 변곡점이야. 그 변곡점 두 개네. 0일 때도 변곡점. 그 0은 전기가 안 되는 거지. 그 0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변곡점.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f 프라임 x는 그럼 2x 곱하기 2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미분하면 2x에 sin x는 그대로 쓰고 이 sin 미분한 것을 더해주면 그게 미분이지 한번 자 2 프라임 x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요까지는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한 거 더해주면 된다, 이치?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그럼 사인 없어지네. 아, 사인이 없어지네. 그럼 2ex 코사인 x. 요게 2 프라임. 2 프라임인데 요거는 항상 구호가 양수야. 항상 양수의 구호는 이놈이 결정하지. 코사인 구호는 요놈이 결정해.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되자, 2파이까지. 그럼 이게 양수, 양수니까 여기는 아래. 그럼 이쪽이 음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위로. 근데 그게, 이게 2분의 파일 되고, 이게 2분의 4파일.
요게 2분의 파이, 요게 2분의 3파이, 여기서 변곡점이 되고, 여기서 변곡점. 요게 여기서 변곡점이 되고, 여기서 변곡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려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콤마, 요거하고, 2분의 3파이, 콤마, 요거 두 개가 변곡점. 2분의 파이, 여기 집어넣으면 되네. 자, 90도니까 4인 90도는 1이지. 2에 2분의 파이. 자, 270도에서 y 좌표는 마이너스 2지. 여기 마이너스 2 되면 마이너스 2에 2분의 3파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변곡점. 됐네. 확실히 되나? 자, fx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F'에서 그대로 공식으로 바로 한다. 공식으로 2에 마이너스 x일 때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대로 쓰고 미분의 거를 빼주면 된다 이제. 플러스 사인 x 한번 더 미분. 여기 마이너스 x니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2에 마이너스 x가 되고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는 그대로 쓰고 미분한 거를 빼줘야 되지.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요걸 빼야 돼. 여기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x 그럼 2에 마이너스 x에 사인 x다. 공부 잘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데 자다가 이렇게 사는 이게 2 프라임. 여기서는 끝값을 물었다 그래. 여기서는 끝값을 물었지. 자, 급값을 묻었는데, 이미 우리가 요거 되는 거를 찾아놨기 때문에, 요거 0 되는 값에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요. 안 그래도 관계 없지만, 그래서,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요게 0 되는 x 값을 합니다. f'xa가 0이 되는 a 중에, f2'a가 양수가 되면 급소, 음수가 되면 급소. 즉, 이게 급소인가 급소인가 그거 알면 됩니다. 4분의 3분의 4파. 그럼 먼저, 4분의 3파이에서 요게 0이 되나 확인해야 돼. 요게 0대야? 그럼 이게 전체가 0대거든. 그게 4분의 3파이에서 그렇게 되나? 4분의 3파이입니다. 요게 여기 4분의 파이 됩니다. 요게 4분의 3파이입니다. 거기서 45도에 해당하는데, 사인은 양수지만 요건 음수입니다. 45도니까 값은 같을 거고, 0 된다 그래? 이제는 뭐만 알아보면 돼? F2' 4분의 3파이.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만 2프라임 여기지. 여기지. 요거는 무조건 요까지는 양수입니다. 사인은, 여기서 사인 값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값은 양수입니다. 양수가 되니까 급수다. 기억은 안 됩니다. 수원에서 상가감수 안 돼가 지금 하는 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앞에 빨리 상가감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미연. fx는 이 범위에서 위로 고른. fx의 오목볼록은 2프라임에서 보는 거지. 자, 2프라임의 구원은 누가 결정하느냐. 요거는 무조건 양수니까 요 놈이 결정합니다. 그럼 사인은 요렇게 생겼다. 여기서는 사인이 양수고 여기서는 음수지. 근데 위로 볼록이면 음수라 해야 돼. 음수. 그럼 어디서 위로 볼록이야? 요 범위에서 위로 볼록. 요게 음수입니다. 그럼 전체도 음수가 요게 파이에서 2파이다. 그래서 0에서 파이는 위로 끌어온다. 틀렸지? 0에서 파이까지는 양수니까 아래로. 왜 요것만 보는지 알겠지? 요거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 부호는 요놈이 결정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요것만 보는 거야. 지금 눈 봐라. 이건 틀렸고. 자, fx의 변곡점의 좌표나.
자, 변곡점은 요거 부호가 바뀌는 데서 변곡점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양수가 되다가 음수로 바뀐 점이 파일 파일 때 변곡점이 되네. 그때 y 자체가 이렇게 되나 이제 확인만. y를 파일을 어디 넣어야 돼? 이 함수에 집어넣어야 돼. 함수에 집어넣으면 e에 마이너스 파일. 자, 코사인 파일.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분의 1 되어 있거든. 2의 파이선 분의 1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자, 곡선 이것의 변곡점을 A라 하고, 곡선의 변곡점을 A라 하고, 점 A에서 접하는 접선이 X, Y2가 만나는 점을 BC라 할 때 O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결국 이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림 끝이라는 거겠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림 변곡점을 찾아야 되네. 자, 변곡점 구한다. y'은, 자, 여기 2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x 그대로 쓰고, 미분한 거를 빼라고 했다, 그죠? 한 번 더 미분. 여기 2에 마이너스 x가 되고, x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1이니까 1을 빼면 여기 2가 되겠죠. 공식으로 풀입니다. 그럼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해? 요 놈이 결정해. 2보다 크면 양수, 2보다 작으면 2에서 바뀌지. 그래서 x가 2일 때 변곡점. 자, 그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2, 2에 마이너스 2서. 자, 좀 간단하게 표현을 2, 2 제곱 분의 2. 요게 변곡점입니다. 자, 그럼 이 곡선이 어떻게 생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곡선이 있어야 되겠죠? 요런 게 변곡점입니다. 요게 연좌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접선의 기울기 찾는다.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이 방이지. 접선은 기울기부터 알아야 되겠지. x좌표가 2가 되니까 요식에다가 x에 2를 넣으면 그게 기울기다.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선 2 집어넣으면 1. 즉, 마이너스 2 제곱 분의 1. 요게 기울기다.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면 되겠거든요. 자, 바로 쓸게. y-y1 2 제곱 분의 2. y-y1 이걸 자, 기울기는 요거다, 그제? 마이너스 2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 제곱 분의 1. 그 다음, x 마이너스 x1. 요게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이 접선이 xy2가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어. xy2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게 절편이잖아. 그럼 x절편부터 보자. 자, x절편은 y에 0 집어넣으면 되지. y에 0 집어넣고 요거 없다 생각해. 양변에 마이너스 2 제곱을 뽑혀버리면 요건 2가 되고 요건 그냥 x 마이너스 2만 남으니까 x는 4가 됩니다. 요 4가 x 절편입니다. y 절편은 x에 0 넣는 거지. x에 0 넣고 정리하면 y는 요거 0 넣어버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2 제곱 분의 2 유변 요게 2하면 될 거 아니야. 또 2 제곱 분의 2니까 2 제곱 분의 4가 됩니다. y 절편은 2 제곱 분의 4. 자, 그래서 x절편은 4가 되고 y절편은 2제곱분의 4가 되고 OBC니까 OBC는 바로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 하는 말이에요. 2분의 1 밑변 높이 해주면 그게 넓이. 함수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려봐야 되겠네. 2분에서 알아봐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이거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 함수가 극소인 점을 A.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점하는 접하는 접선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BC를 할 때 역시 또 삼각형 넓이 보이고요. 그럼 이따 변곡점 찾아야 돼. 자, 변곡점. 자, 변곡점은 2분하자.
요거는 X랑 요게 뽑혀져 있지. X랑 요것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꽃밉을 한 거야. 앞에 거 밉을 하면 1, 뒤에 거 ln X의 제곱. 더하기. 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밉은, 조심해야 돼. FX의 제곱이니까 2FX. X가 아니고 FX니까 속미분. 자, 정리하면, ln X의 제곱 더하기 2ln X, X 약분. 한번 더 미분. 요거는 FX의 제곱이에요, 이게. X제곱이 아니고 FX의 제곱이니까 2FX. 곱하기 속미분. X분의 더하기 뒤에는 X분의 2. 자, 여기서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LNX가 나오니까, 그죠? LNX가 나오면 무조건 진수는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X분의 2를 묶어버렸어. X분의 2를 묶어버리면 LNX 더하기 1. 요거는 양수잖아, 양수. 그럼 전체 부호는 이놈이 결정하겠지. 자, x, ln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찾으니까 2에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이 돼. 자, 그게 변곡점의 x 좌표가 돼. 변곡점의. 됐지? 변곡점의 x 좌표는 2분의 1이야. 자, 이제, 극소인 점을 A라 했다, 그지? 극소인 점. 자, 이미 2개 도함수까지 구해놨으니까 요거를 0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요거 0되는 걸 찾자. 요 때는 lnx 그냥 묶어주면 되겠지. 요게 lnx 플러스 2. 요거 0되는 x를 찾아. 그러면 lnx가 0 또는 lnx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 말은 x는 1 또는 X는 2에 마이너스 있어. 2의 제곱 또는 1.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부호를 알아보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수 있다는 게.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요게 1이니까 요게 양수지. 양수니까 이때 극소가 되지. 2에 마이너스 2승 집어넣어봐. 요게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이건 음수가 되지. 음수가 되니까 요때는 극대가 되지. 극소인 점유를 했기 때문에 1일 때가 극소가 됩니다. 1일 때가 극소. 그럼 여기 1 집어넣자. 그럼 0이네, 0. 그럼 극소 점이 뭐가 되느냐면 1,0이 됩니다. 극소인 점을 1. A가 바로 1,0이지. 이거 다 찾았네. 1,0, 요 점이 A.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그 변곡점은 아까 어디서 변곡점이냐. x가 2분의 1에서 변곡점인데. 변곡점 찾자.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변곡점인데. 요 점의 좌표가 1,0이죠. 2분의 1, 2분의 1, 2에 마이너스 1선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 앞에 x는 요거는 2분의 1 그대로 될 거고. x가 2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제곱은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기서 이 기울기는 도함수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 한번 미분된 요식에다가 2분의 1을 넣는 거예요. 그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기울기.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y-y1 equal 기울기 x-x1.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 이것이가 정리해요. 이게 접선입니다. 그 접선이 xy축과 만난 점 찾는 거예요. x에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y는 2분이니까 이 점에서 2분의 2에서 이게 b야. 그 다음 C는 Y의 영지번호는 X는 2분의 2. X는 2분의 2. 2분의 2는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분모가 더 크잖아. 2.7이니까 이제.
길고도 작은 2분의 1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C는 2분의 2는 이쪽입니다.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다 맞다고 1보다 왼쪽이다. 자, 그러면 결국 찾는 게 요 삼각형 넓이 찾는 거예요. 삼각형. 그럼 2분의 1. 자, 요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돼. 1-2분의 요게 밑쪽. 자, 높이는 2분의 1.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구하라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냥 복잡해 보이는데 구하라는 게 많아가지고.